김진경 본부장이 가지고 오신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업황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행주의 주가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항공과 호텔, 카지노 업종에서 실적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연초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평가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수요가 확대돼 이익률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행 관련 기업들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여행, 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볼 텐데, 자, 김진경 본부장님,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아직 바쁘시군요. 네, 이제는 네. 슬슬 잡아야 되는데. 네. 요즘에도 휴가 가시는 분들, 여행, 해외여행 특히 가시는 분들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여행주는 안 가는 겁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 여행주가 사실 업황 기대감은 굉장히 네. 크거든요. 근데 비교적 주가의 경우는 뭔가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본다면은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히려 오늘 좀 여행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워낙에 이제 빠르게 이 여행 수요가 정상화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중단거리 노선을 비롯해서 요즘에 이제 장거리 노선까지도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는 전반적인 여행 그리고 항공 업황까지도 좀 더 개선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올해 연말의 경우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 터미널의 경우가 확장세를 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이라든지 이 항공업계 여객 수의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안 오른다고 해서 좀 답답해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조금 더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점도 전략으로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을 또 찾아오는 이 인바운드 여행객도 회복세를 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외국인 입국자 수도 1월에서 5월까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89%가량 회복률을 좀 기록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해외로 많이 여행을 하는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여행 트렌드로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은 또 여행 에 대해서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비 패턴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고 있고 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행에 대해서는 또 소비가 오히려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여행에 대한 소비 심리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패키지 송출객 수도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키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 수요의 한 60% 이상의 회복률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패턴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여행 트렌드 자체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 업종의 성장은 좀 더 구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행 항공주들에 대한 흐름을 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죠. 뭐 최근에는 뭐 국내에 가느니 차라리 일본 여행 간다. 뭐 엔저니까 이런 상황도 있고 환율이 높은데도 어쨌든 미국,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을지 또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들 명동 가보신 분들은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행 항공 관련 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어제 또 급등한 종목들도 있는데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 흐름을 고은별 앵커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 기업들 어제 지금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도 있고요. 아직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꼽히는 2분기를 지나서 저희는 3분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는 여름 휴가철 그리고 추석 연휴 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 기업들에게는 성수기로 꼽히는 분기이기도 합니다. 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항공 관련 기업들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 기업으로 가져온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요. 항공기업들, 그리고 여행사, 그리고 카지노 관련 기업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어제만 보게 된다면 1%가량의 하락이 지금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장거리 수요 확대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최대 주주의 매각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부킹닷컴이나 트립닷컴 등 글로벌 기업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오일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CC 관련 기업 중에서는 TA항공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단기 추세는 다소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LCC 기업 가운데 중장거리 유럽 노선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정말 많이 받았던 항공주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회사의 크기에 비해서 갖고 있는 비행기의 대수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항공기를 너무 과도하게 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6월 중순부터 좀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으면서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1.8%가량 하락했습니다. 다만 주가 박스권에서 행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 역시 많이 터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면서 지금 매기세가 쏠리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옆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아직은 좀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3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여행 항공주들의 흐름을 고은별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 하나투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주 중에 또 대장 주격이죠. 네. 일단은 이제 가파르게 또 패키지 송출 개수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 상품 내에서도 충분한 판매율도 증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매출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대가 높은 이 중고가 패키지 판매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온라인 판매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고 요즘 홈쇼핑을 또 채널 돌려다 보면 여행 상품을 판매를 하는 코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판매율이 정말 코로나 이전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는 성수기도 있긴 하겠지만 또 추석 연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장거리 노선이 또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매각조차 이제 돌입을 한 상황이기도 하죠. 일단은 인수전 흥행 조짐을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또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어떤 매각 우려도 있긴 했었지만은 사실은 워낙 그 상황 자체가 실적 이라든지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익스피디아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들이 워낙에 관심을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 작업도 순풍이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 변화에 또 새롭게 부합을 하고 있는 어떤 대주주를 또 맞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투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또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하나투어의 전반적인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투어 매각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글로벌 빅 트래블 회사들이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러면서 공개 매수하고 상폐도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러면은 제이시스 메디컬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시긴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직은 뭐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뭔가 매각 작업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의 경우는 오히려 좀 매각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또 어느
어느 정도는 또 그 주가의 반응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네. 메가 이슈보다도 전반적인 하나투어에 대한 실적 성장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내부적인 상황에 대한 변화들이 네. 좀 더 뭐 매출 판매라든지 앞으로 어떤 구조적인 성장도 한번 지켜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존 펀더먼털이나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어쨌든 근데 플러스 알파로 매각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불거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하나 투어 봤고요.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두 번째 종목 대한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이번 주 왜 이렇게 오릅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네. 최종적인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또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의 경우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인수 절차가 미국 당국의 승인을 좀 남겨두고 그쵸,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오늘 10월까지 미국 승인을 마치고 아시아나 항공의 통합을 끝낼 계획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또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하반기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대한항공 내에서도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단 자체를 뭐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들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는 어제 큰 폭으로 주가 급등을 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어떤 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보다도 소폭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고 전반적으로 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하반기를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항공주 중에 오히려 좀 대형주, 대장주를 하반기까지 길게 끌고 가보자. LCC 중소형 LCC가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합병 이슈도 있으니까 이걸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행 항공 관련된 이슈 포착한 걸 저희가 신리스터 소장께도 알려드렸는데 소장님은 여행 쪽에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전 토비스 보겠습니다. 토비스요? 네, 토비스는 카지노용 및 전장용 디스플레이 네. 모듈 제조 기업인데 그쵸. 그 요즘에 이제 시카고 뮤지컬 시즌이 돌아와서 뭐 최재림 씨의 빌리를 보러 간다고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시카고의 내용이 1920년대 시카고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네. 향락에 쩌들고 도박에 쩌들고 알카포네로 대변되는 그 조폭 우두머리가 맞아. 있었던 그 시절. 근데 여기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1920년대 그런 어떤 시카고의 그 잔재가 있기 네. 때문에 시카고는 도박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근데 시카고의 카지노를 허용했습니다. 지금 한인 그래요? 사업가분께서 카지노 사업권을 따냈거든요. 시카고에? 예, 예. 그래서 시카고에 지금 벌써 앵커님 얼굴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라스베가스만 이제 카지노를 지었었는데 시카고가 허용했다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알카포네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허용 안 했던 곳이.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비스는 카지노용 모니터를 납품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 토비스의 사업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데서도 또 낙수 효과가 들어오는데 마카오를 누르고 있어요.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면서 마카오에서 도박을 해서 돈을 못 가져가게 막고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전기 에이전트니 뭐 이런 분들이 다 다른 데로 밀려나갑니다. 옮겨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52개 주가 있는데 거기 시카고를 포함해서 막 연쇄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다들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쵸.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돈을 끌어당기기 쉬운 게 도박입니다. 도박 여행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쇄작용을 벌어들이면 마카오에 있는 인력이 풍선처럼 이리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영종도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어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토비스의 시장은 앞으로 더 넓어진다.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일본이 있습니다. 아까 네. 엔저 얘기가 나왔는데 엔저 때문에 휘청이고 있어요. 돈의 힘이 나라의 국력이거든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가서 떵떵거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동남아시아 돈을 더 많이 바꿀 수 있기 그쵸. 때문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위라고 생각했는데 엔저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을 더 많이 제품을 더 비싼 걸 사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적은 돈으로.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다 일본은 동네 가면 노인들이 다 뭐하고 있냐면 파친코만 하고 계세요. 할 일이 없어서 소일거리로 하셔가지고 그거를 슈퍼마켓 가가지고 비누 같은 걸로 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일본도 이거를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개방해가지고 아예 이 사업을 해버리자. 파친코 버리자. 사업을 카지노로 사업을 하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마카오를 누르고 전 세계가 세수가 힘든 거 이런 것들이 다 카지노로 가고 있어요. 도박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토비스가 카지노용 모니터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죠. 이미 토비스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로 이걸 보여주고 있고 파라다이스 GKL 이런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들이 좋지 않은 것과는 아주 정반대로 그러게요. 예, 역사적 신고가의 영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수익 낼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카지노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을 보는 것보다 이 디스플레이, 카지노에 표시되는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체 토비스 주가는 진짜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시청자분들도 이거 한번 체크는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